자, 돈, 경제와 관련된 사용식 동사 네 번째 순서로 pay를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뜻을 다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지불하다. 그러니까 pay someone something 하면 누군가에게 얼마의 돈을 지불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중점적으로 공부할 건 돈이 아니고 돈이 오는 자리에 something, 돈이 오는 자리에 행동을 나타내는 명사가 옵니다. 요 compliment는 I, E가 아니고 E가 오면 완전하게 한 뭐 보충 이런 건데요. I, compliment, 발음은 비슷합니다. 칭찬, praise라는 뜻으로 compliment를 씁니다. 이런 새로운 단어 알아두시고요. Pay me a compliment는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요. 칭찬 좀 해줘 봐봐요. 이 뜻입니다. 칭찬 좀 해줘 봐봐봐요. 이런 뜻으로 pay me a compliment please 이렇게 말하는데요. 요거 아주 유명한 대사입니다. As good as it gets.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라는 유명한 영화의 여주인공이 남자 주인공 잭 니커슨에게 pay me a compliment please 라고 하니까 잭 니커슨이 영화 역사상 가장 멋진 컴플리먼트를 말합니다. You make me want to be a better man 이라는 멋있는 대사를 하죠. 당신은 내가 더 좋은 남자이고 싶게 만들어요. 즉 사랑한다는 고백을 그렇게 컴플리먼트를 통해서 했습니다. Pay me a compliment please. 칭찬 좀 해줘 봐봐요. 나한테 칭찬을 지불해줘 봐봐요. 이런 뜻이고요. Pay me a call when available. 틈나면 when you have a chance. 뭐 when you get there. 거기 도착하면 나한테 전화해처럼 들리죠. 그런데 when you come to Seoul. 서울 오면 pay me a call. 전화해.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요 call은 visit의 뜻이에요. 서울 오면 우리 집에 들러 라고 하면 pay me a call when you come to Seoul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call on이라는 수거가 머릿속에 익숙하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someone, 사람이 와서요. 어떤 사람을 약속을 하고 초대장을 받고 어떤 사람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뜬금없이 불쑥 전화해가지고 방문하고 초인종을 누르고 해가지고 이 on 전치사 뒤에 있는 이 사람한테 약간의 부담이 됩니다. 약간의 부담이 되는 그러한 방문을 call on someone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하게 들르는 겁니다. 방문자 입장에서는 역시 없이 편하게 방문자 입장에서는 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call이 이 call입니다. 그러니까 pay me a call은 visit me, call me와 같은 뜻이에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방문해라 이런 뜻입니다. 조심하셔야겠죠. 전화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전화하다라는 뜻은 3번으로 전달됩니다. 앞에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phone을 앞에 붙이는 겁니다. Make me a phone call의 뜻으로 pay me a phone call 똑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When available, when you have a chance to 시간 나면, 짬 나면, 여유 생기면 전화해. 시간 나면, 짬 나면, 여유 생기면 서울 오면, 뉴욕 오면 우리 집에 들러. 우리 집에 들러가 뭐라고요? Pay me a call이 되겠습니다. 자,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Pay someone a call은 이 call이 visit의 뜻이다. 방문의 뜻이다. 그래서 pay a call on somebody 이렇게 바꿀 수가 있는데 재미있는 문법이 추가되네요. 동사 간접 목적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가 먼저 오는 구조로 바뀔 수가 있는데 우리는 두 개 또는 세 개밖에 없다고 배웠죠. 근데 사실 여러 개가 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한 다음에 간접 목적어가 이렇게 뒤에 오는데 이게 for 올 수도 있고 to 올 수도 있고 of 올 수도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on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문법은 정해진 기계적 공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방문을 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call과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phone을 붙여서 pay someone a phone call 하면은 make someone a phone call과 똑같은 뜻으로 전화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